마이구미 여러분, 안녕하세요. 찬미찬미의 찬미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2022년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행복한 2022년이 되기 위해서 제가 타로마스터님을 모셨어요. 이분은 경력만 17년, 타로의 신이라고 불리는 사나인데요. 인생의 소소한 고민부터 중요한 갈림길까지 타로의 본질을 극대화해서 힐링 솔루션을 제공해주시는 타로 마스터 이상욱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상욱 타로 마스터입니다. 아, 반가워요. 네. 아니, 저희가 이제 2022년이 돼서 네. 우리 마이구미들, 저희 구독자 애칭이 마이구미거든요. 마이구미? 네. 우리 마이구미들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행운의 숫자 같은 걸 한번 뽑아보면 어떨까 하는데. 좋아요. 행복 숫자. 네. 바로 토크 없이 그냥 바로 행복 숫자부터 하는 거예요? 아니, 아니요. 토크가 있죠. 물 드시니까 저도 물 한번 먹고. 네. 그걸 하기 전에 네. 사람들이 타로에 대해서 네. 정확히 잘 모르잖아요. 네. 저도 정확히 잘 모르는데 타로랑 점이랑 어떤 게 다른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점은 샤머니즘이죠. 예언을 지향한다고 해야 되고 그쵸? 타로는 이태리랑 프랑스에서 6,700년 된 문화예요. 아하! 그렇게 오래된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타로는 예언이 아닌가요? 예, 제가 생각하는 타로는 예언이 아니라 공감 같아요. 공감이고 힐링이고 위로. 안 좋은 카드가 나오면 사람들이 이거 나쁜 카드야 막 이러잖아요. 네네. 그게 아니라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조심해야겠네라는 경각심의 깨달음도 되지 않을까요? 대비할 수 있는 어떤 그쵸. 그런 포인트가 될 수도 있는 거겠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컨설팅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좀 더 즐겁고 서로 즐길 수 있는 상담? 그래서 엔터테인먼트랑도 닮아있다고 생각을 해요. 행복 숫자는 네. 사실 찬미님이 고르시는 거지만 네. 이 마이구미 아까 얘기했던 네, 마이구미들 포도구미 그런 거 네. 마이구미 다양한 뜻이 있는데 네. 제가 그 젤리를 실제로 좋아하기도 하고 제가 구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경상도 아닌가요? 맞아요, 맞아요. 지금 부산 사람이에요. 아, 진짜요? 예! 이렇게 지연으로 하면 안 되는데 맞아, 맞아. 근데 반가운 어쩔 수 없으니까 네, 반가운 어쩔 수 없으니까, 네, 어쩔 수 없으니까. 네. 그래서 아하. 마이구미라고 지었어요. 아, 그렇구나. 이름 잘 지으셨네요. 그럼요. 예사롭지 않은 가방을 가져오셨거든요. 뭔가 이렇게 차분해지는 것 같아요. 집중하게 되는 시간이랄까? 약간 해리포터 같으세요. 저는 네. 댓글에서 다른 영상에서는 변호사 같다, 제비 같다, 건달 같다 이런 말도 들었어요. 전혀 아닌데. 복장이 좀 항상 쓰리피스를 입어서. 전 쓰리피스 수트가 제일 멋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감사합니다. 뭔가 준비물 굉장히 막. 카드가 여러 종류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선미님이 일단은 해피 넘버를 6개를 고를 거예요. 6개? 네. 제가 마스터님의 리드 하에 6개의 숫자를 뽑을 건데 이건 마이구미들을 위해서 제가 대신 뽑는 거거든요. 그럼 다 같이 집중해서 한번 타로로 들어가 볼까요? 이건 더 즐거운 타로라고 보시면 되고 네? 진지하지 않은 타로 네? 찬미찬미의 마이구미님들도 즐길 수 있는 해피 넘버니까 1부터 45번까지 있고요. 네. 그래서 익숙한 숫자 배열이군. 그렇죠. 하지만 행복 넘버일 뿐이에요. 네, 그럼요. 네. 일단은 네. 아 이런 거 생각하세요, 막 집중하세요 그러잖아요. 네. 그럴 필요 없이. 아 그래요? 찬미님이 느낌 있게 6개 한번 골라볼까요? 6개요? 네. 여기서? 아 이게 어깨가 너무 무거워요. 대신하는 거라서 어깨가 너무 무거워. 골라볼게요. 아니, 괜찮아요. 이거랑 뽑아야 된다고. 뽑았습니다. 예, 이제 첫 번째 참여님이 네. 고르신 해피 넘버를 볼게요. 아, 네. 와. 7번, 3번, 31번, 25번, 21번, 29번이잖아요. 오. 이게 첫 번째 우리 참여님의 해피 넘버예요. 네. 이렇게 고르신 거고 절대 혹시 여기서 지금 어떤 일확천금과 상관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 절대 우리는 해피 넘버를 생각한 거예요. 행복의 순위는 돈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럼요. 행복의 순위는 네. 돈이 아니에요. 우리 함께하는 이 시간이 행복한 거잖아요. 맞는 말입니다. 네. 1부터 45까지 있어요. 네. 자. 네. 자, 그럼 두 번째로는 네. 우리가 2022년에 행복에 대처해야 되는 자세죠. 그거를 이제 찬미님이 고르실 거예요. 제가 네, 여러분을 대신해서. 이거는 뭐 어떤 연애나 직업이나 금전이나 이런 하나에 국한되지 않는 전반적인 해석이 될 거고 그거는 그냥 솔루션 제시로 마이구미님들도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마이구미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아서 한번 골라볼게요.
굉장히 한국적인 카드죠. 그러게요? 이것도 우리나라 작가님이 새롭게 그린 거고 아마 유튜브에선 처음 공개되는 걸 거예요. 따끈따끈한 거네요. 네, 다 따끈따끈한 걸로 준비했어요. 감사해요. 다섯 장을 골라보시면 되지 않을까? 다섯 장을. 친구. 오, 카드의 질감도 다르고. 맞아, 여러분 마음을 보내주세요. 친구. 일반적으로 이것 또한 나 자신의 상황에 맞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본인의 상황은 본인이 가장 잘 아니까 네. 본인에게 필요한 것 같은 솔루션을 잘 흡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해석 자체도 전반적으로 네. 해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찬미님이 이제 결정할 게 있네요. 여기서부터 1, 2, 3, 4, 5번을 할까요? 여기서부터 1, 2, 3, 4, 5번을 할까요? 어디서부터 할까요? 여기서부터 하라고요? 알겠어요. 여기서부터 할게요. 이거 있나? 네. 마이브미드랑 지금 소통 중이거든요. 아, 소통이요? 아, 그런 것도 되네. 여기 1번, 2번, 3번, 4번, 5번이라고 네.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잠시 고를 시간을 주셔야죠. 마이구미님들이 마음속으로 그냥 편하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끌리는 거를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 고르셨나요, 여러분? 전 골랐어요. 고르셨어요? 아직 안 고르셨다고요? 지금 고르셨어요? 알겠어요. 고르셨대요. 방송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저도 몰랐어요. 네. 전 마음속으로 드릴게요. 네. 비밀이에요, 제가 고른 번호는. 왜냐면 여러분이 제가 고른 번호로 따라오고 싶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고른 번호는 제가 마음속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2022년에 행복하기 위해서 1번을 고르신 분들 1번은 더 챌리엇이라고 해요. 더 챌리엇은 뭐냐면 챌리엇. 전차라고 해요. 전차는 탱크죠. 그래서 올해는 미뤄뒀던 거 아니면 내가 해야 되는데 못해왔던 걸 추진력을 밀어붙이는 게 본인들에게는 행복이지 않을까 그리고 사랑을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한 번 더 내가 용기를 내보자 고백을 해보자 이런 표현도 쓸 수 있고 직업에서는 일반적으로 이 카드가 나온다면 조금은 더 내 의견과 내 마음을 더 사람들한테 어필해보자 그래야 일이 더 잘 풀리지 않을까 이런 의미로도 쓰여요 좀 더 적극적인 한 해를 보내시면 되겠네요. 이 카드로 고르신 분들은. 그렇죠. 그리고 좀 솔직한 내 마음을 표출하고 표현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고 1번 멋진 카드다. 되는 거죠. 올해 제가 짠 계획과 아주 잘 들어맞는 카드예요. 자, 그러면 2번을 고르신 구독자님들을 위한 해석을 같이 해석해 볼까요? 네. 네. 2번을 고르신 분들은 더 헐밋이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헐밋. 헐밋은 은둔자라고 해요. 은둔자라는 카드가 나오면 일반적으로 외로움을 많이 뜻해요. 그래서 외로움과 공허함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많이 힘겨워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그러면서도 어차피 삶은 그만둘 수 없게 삶을 계속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 삶을 꿋꿋이 버티면서 살아내가고 있다라는 의미고요. 근데 이런 카드가 나왔을 때는 그래도 여기서 자세히 보면 등불이 보여요. 맞아요. 등불 자체가 희망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버텨라. 그래야지 지금의 상황과 나의 마음과 그리고 나의 삶이 더 윤택해지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맞아요. 사실 요즘은 많은 분들이 너무 길어지는 이 코로나19 때문에 지쳐 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포기하지 말고 진짜 조금만 더 하루하루 힘내서 버티면 진짜 분명히 좋은 날은 오니까 여러분들 다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럼 세 번째 카드 볼게요. 네. 저스티스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저스티스는 정인데 멋지다. 예, 굉장히 결단력 의미예요. 결정을 할 것들이 있다면 다 결정을 하라는 의미예요. 생각을 많이 해서 오히려 타이밍을 놓치는 것보다 결정할 것들이 지금 바로 결정해라라는 의미도 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 일반적으로 감성이 있고 이성이 있잖아요. 네. 그 두 가지를 잘 균형을 잡아라 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야지 올 한 해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약간 때가 됐다. 이제 결정할 때. 그래서 그거는 어떠한 삶의 분야에서도 다 통용이 가능한 얘기잖아요. 맞아요. 네. 그게 뭐 예를 들어 40, 50대 그런 분들한테는 전환점의 때가 될 수도 있는 거고 학생들한테도 마찬가지고 뭔가 진로를 선택할 때 이직을 뭐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은 뭔가 새로운 걸 해볼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지금 그냥 마음 가는 대로 하면 되는데 그렇죠. 라는 거죠. 근데 이걸 약간 경각심으로 얘기하면
3번을 고르신 분들은 아 내가 정말 좋아서 사귀었는데 이제는 끝내야 될까? 라고 했을 때 끝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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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자! 커플들의 네, 한에서는 네, 정리하자. 그런 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고백할까 말까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고백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거 역시나 오케이, 표현할 오케이. 수 있네요. 네. 4번을 고르신 구독자님들은 네? 우와 예쁜 카드다. 4번은 굉장히 좋은 카드예요. 근데 딱 봐도 지금 약간 엄청 밝고 예쁜 네. 카드가 나왔어요. 4번은 더 월드라고 해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다른 세계로 간다와 더 큰 물에서 놀 수 있다 라는 두 가지 의미가 다 통용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가 나온다면 장래성에선 굉장히 좋은 카드죠. 그리고 직업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카드, 사업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카드가 되죠. 그냥 약간 럭키네요, 럭키. 그죠. 특히 어떤 프로젝트 달성? 이런 것도 되고. 저는 찬미님이나 여기 지금 제작진분들이 4번을 고르셨길. 마음속으로 바라봅니까? 예, 찬미찬미가 더 발전적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뭐 고르셨어요? 4번 고르셨어요? 거짓말, 거짓말. 뭐 고르셨어요? 4번 고르셨어요? 다들 거짓말을 잘해요.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이 카드는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렇게도 쓰여요. 대학생분들이 이제 자기가 취업을 하거나 이럴 때도 취업을 할 수 있다. 가능성. 가능성이 너무 좋다. 왜냐하면 나는 학생 신분에서 직장인이 되는 거잖아요. 거니까. 그렇게 세계가 달라지는 그런 의미로도 쓰여요. 좋은 카드네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5번을 네. 고르신 마이구미님들, 구독자님들은 오, 이것도 예쁜 카드다. 더 엠프레스라는 카드는 여제예요. 여왕제. 이 카드는 그 작가님이 선덕여왕을 모티브로 했어요. 그래서 이 카드는 사실 여성분들에게는 더 좋은 의미로 쓰여요. 네, 어쩔 수 없지만 카드에 해석이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 카드는 여제라고 해서 여성분들이 이 카드를 고르셨으면? 픽하셨다면 훨씬 더 이번 한 해가 본인의 영향력을 최고로 발휘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어요. 올해는 나의 해! 올해의 주인공은 나! 네. 근데 만약에 남성 구독자님들이 고르셨다면 역시나 좋은 의미예요. 타인에게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다. 뭔가 조력자가 생기는 그렇죠. 그런 그건 한 해가 조력자는 되는. 너무 여러 가지죠. 그렇죠. 가족도 될 수 있는 거고 친구도 될 수 있는 거고 선생님 될 수도 있는 거고 선생님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무튼 그렇죠. 조력자의 좋음을 의미해요. 그래서 여기서 유일하게 좀 남성 구독자와 여성 구독자를 조금 다르게 해석해야 다르게 하는 해석해야 되는, 그런 의미로도 쓰여요. 좋습니다. 네. 다 좋은, 좋은 카드만 넣었어요. 다 희망이 있는 거죠. 네. 네. 다 긍정이 있는 거. 진짜 너무 잘 뽑았나 봐. 여러분들이 마음을 잘 모아주셔서 그래요. 뭐 어디서 봤는데 비관론자들은 기회 앞에서도 어려움을 생각하고 낙관론자들은 어려움 앞에서도 기회를 생각한다고 마음먹기 달렸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누가 누구 인생을 맞추냐고 생각해요. 자기 인생, 자기 의지와 마음이 미래 어딘가쯤과 연결된다고 생각해요. 이 카드를 뽑은 마이구미들이 이 해석을 듣고 조언 정도로 생각하시고 뭔가 결정하고 판단할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지 이걸 이대로 해서 나는 이번에 무조건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가시기보다는 참고하고 조언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올 한 해를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 해석을 조금 떠올려보고 그 혼란이나 고민에 조금이나 실마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한 컨텐츠니까요. 딱 그 정도로만 여러분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절대 예언이나 점이 아닙니다. 네. 여러분.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떠셨어요 오늘 이렇게 찬미님도 이렇게 실제로 뵈니까 아, 너무 하이텐션이죠.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방송 잘 아리시네. 방송 잘 아리죠. 아닙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가면 사실 너무 아쉽잖아요. 괜찮은데 뭐 아쉽죠. 아, 저는 아쉽거든요. 예, 예, 예. 저는 언제 이렇게 언제 타로의 신을 언제 제가 만나보겠어요. 저 타로의 신 아닙니다. 아니 타로의 신이에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제가 궁금했던 네. 진짜 타로를 한번 봐볼까 해요. 이때까지는 마이구미들을 대신해서 제가 뭔가 행동했다면 이제 제가 궁금했던 찬미의 타로를 좀 보고 싶은데 제가 또 이제 스무 살이 된
혼란스럽고 고민이 많을 시기인 동생이 있어요. 네. 그래서 동생도 오늘 타로를 같이 보고 싶다고 해서 데리고 왔거든요. 잘했어요. 그래서 이 다음 편 찬미와 동생의 타로는 다음 편에 마이구미들에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타로 시간이 여러분 재밌으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 콘텐츠에서 찬미와 동생의 고민과 함께 만나요. 안녕. 안녕. 아 여기요? 아, 구독 좋아요 꼭 해주세요. 예, 네. 감사해요. 이거 한번 해보고 싶었어. 아 진짜요? 감사해요. 네. 부담스러울까 봐 안 시켰는데.